바나나 초코 코코넛. 맛있겠다. 얘는 완전 빙수 같이 생겼네. 아, 왜? 진짜네. 아, 비빔밥 먹고 싶어. 독하다. 야, 인도 와서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어. 너무 못 먹었어, 그거. Is it 맛있어요? Fantastic. Thank you. Fantastic. Thank you. Fantastic. 약간 그런 이런 것도 있네. 인도에 왜 오셨어요? 배낭여행의 그 성지 라고 바라나시가? 인도가 그래가지고 저는 인도에 오셨어요. 저는 여기가 제일 인도스러운 것 같아요. 인도스러운 게 뭐예요? 처음에 왔을 때는 엄마 잔소리 피하러 왔다가 지금은 마음은 딴 데 가야지 하는데 저는 몸은 진짜. 아 진짜요? 그만큼 그러니까 뭐가 좋은 건 모르겠는데요. 정말 나쁜 기억밖에 없거든요. 근데 그래서 더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. 왜 그런가요? 참 신기하지? 야 우리 여기 똑같아. 저희도 되게 맞아요. 나 하루에 자신에 20시간이 안 좋은데 어쩌다 한 10분이 좋거든요. 아 맞아요. 다 사라지면 여기 아 그래서 진짜요? 어제 여기 도착을 했는데 미로 같은 데를 걸어가는데 정말 너무 더럽고 냄새도 나고 너무 싫은 거예요. 네. 여기가 그래서 우리 숙소로 갔는데 정말 숙소도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둘이 거의 울 뻔했어요. 아니 너무너무 힘들다 생각까지 하면은 그 거리를 걷는 순간만큼은 내가 정말 목숨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인도를 가자 그러면 내가 다 따라올 수 있을까 그냥 헤어져야겠다. 아니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여기 못 있겠다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강을 보니까 강이 너무 예쁘고 너무 아름다워. 근데 야 여진아 씨 강이 너무 예뻐. 이런 젠장 이거 뭐야? 그러니까 저희는 델리에서 거기 자이살매를 가는데 그 슬리핑 기차 탔어요. 18시간 엄청 덥지 않아요? 여배우들도 3A 여배우들 저희 창문이 없어서 그냥 땀이 줄줄 흐르고 바닥에 사람들 자고 있고 인도는 사람이 한 번쯤은 와봐야지 진짜 모든 걸 감사하고 행복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. 진짜 저는 한국에서 태어난 걸 되게 감사해요. 아, 나도 진짜로 여기 와보니까 야,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하는구나. 아쉽지만 가시는 분은 잘 가시고 아 진짜 너무 반가웠어.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. KBS